저희 집 애들 밥 먹을 때 개성 넘친 모습 좀 보여드릴게요. 우선 말리. 밥 먹을 땐 폴짝폴짝 뛰면서 아주 기분이 좋아요. 빨리. 근데 지금 제가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숙이질 못하는데.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다 각자 섹션에서 이렇게 밥들을 먹거든요. 근데 니케는 처음에 밥 주면 절대 안 먹어요. 제가 좀 놀아주다가 무관심해야지 그때 갑자기 자기 밥을 먹기 시작하고. 그리고 오늘 사실 영상을 찍는 건이 부산입니다. 부산이도 지금 밥잘 먹고 있죠? 오케이, 이제 니케도 먹기 시작했어요. 이제 두산이가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한 톨도 안 남았죠? 그러면 잠시 후에 어디 가는지 한번 보죠. 뭐 하는지. 사실 여기서 짝 먹어서 그냥 뺏어 먹으면 뺏어 먹을 수 있는데 항상 기다려요, 이 두산이가. 오늘은 사랑이가 남길 것인지 니케가 남길 것인지, 우리 두산이는 이둘 중에 하나가 밥을 남기는 걸 아니까 우선 이제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. 니케는 다 먹었네요. 니케 다 먹었어. 깨끗하게 다 먹었네요. 이제 남은 희망은 사랑이가 남기는 거. 한번 확인해 주시고. 지금은 사랑이가 좀 남기는 거 없나 기다리고 있는 우리 두산 씨. 아, 사랑 씨도 오늘 마지막 남은 한 톨까지 다 먹고 있는데. 두산이 오늘 장사가 안 되겠는데. 사랑이 다 먹었고. 아유, 한 톨도 안 남았어, 두산이. 방에 가서 간식 먹어야 되겠네. 가자. 다 일로 와. 세라도 와. 빨리. 빨리 와. 빨리 일로 와. 빨리. 가자. 방에 가자. 오늘 두산이 장사 실패.